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또다시 거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인내와 양보를 거듭하며 국회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특히나 우리 당은 경제원탁토론회까지도 대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답은 일방적인 정상화 합의 파기였습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와 서명은 국회 운영에 있어 국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여야 간의 합의를 어린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말입니까? 지난번 패스트트랙 당시 사상 초유의 국회의안과 폭력 점거 사태에 이어 최장기간 추경 발목 잡기도 모자라 이제는 최단기간 여야 합의 파기까지 자유한국당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 신기록을 나날이 경신하고 있습니다. 공당으로서의 최소한 책임과 양심, 도리까지 내팽개친 무책임한 작태입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 정신과 내용은 지켜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생보다 더 큰 국회 정상화 명분은 없습니다. 민심보다 더 무거운 국회 복귀 이유도 없습니다. 입만 열면 민생과 경제 타령을 하면서 정작 추경과 민생 입법은 외면하고 정쟁용 상임위만 참가하겠다는 위선적 정치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로 즉각 복귀해서 기존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